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CPI 물가 지수가 좀 잡히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 일제히 환호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요, 탄력이 점점 강해져서 현재 구간에 50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2%의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장에서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주식을 중심으로 또 강한 흐름, 반도체도 함께 탄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정혁 매니저의 공략주 가운데서도 성우 하이텍이나 LNF 같은 종목들 수익률 내면서 빨간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내울매매 기법이 포착된 핫테마 그리고 종목과 공략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키워드림 수요일 출연자 차트 매니저 이정혁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수익뿐이네. 반갑습니다. 새벽에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아침 여러분 기분 좋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느끼시면서 즐기고 계실 텐데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또 내려올 때가 있으면 횡보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면 저는 주식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매매에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저녁이었죠.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또 학습 영상 무려 한 40분 정도 되는 분량이었죠. 어제 노란톡방에다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오늘 오전에 대응하셨던 분들 수익들 또 다들 챙기셨죠. 우리 오늘 오전에 단기로 들어갔던 종목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진행했던 종목들 가운데 코미코 매수가 대비 10%를 바로 달성을 했고요. 인바이오 그리고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이긴 했는데 오늘 장대 음봉으로 쭉 빠졌었죠. 그래서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또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그러한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수익도 챙기시고 공부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내용 앞서서 여러분 어제요. 제가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을 딱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의 내용, 브리프 내용이었죠. 아침에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께 뉴스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해외 증시상 어제 저녁에 막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10월 CPI 둔화 환호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투자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인하 타이밍을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시선들이 옮겨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 종가 기준으로 9월 14일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서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부의 또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11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테슬라 6%대의 상승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이벤트였죠. CPI 일정 지나면서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 해서 외인들이요. 이달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 중에 있는데 매수 1위는 어디예요? 삼성전자. 매도 1위는 어디예요? 그렇죠. 버스코 홀딩스로 2차 전지 매도하는 이 그 강도는 조금 완화가 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CPI 하락과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한 달러 인덱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다?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어떠한 매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를 자꾸 체크를 해가면서 중소형주들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무거운 종목들,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만 하시게 되면 조금은 팔짱 끼고 좀 바라보셔야 되겠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방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종목들 섹터별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차장에서 주차하실 때 어떠한 집을 처음 가셨어요? 어떠한 집을 처음 가셨는데 그 주차장에 차가 여러 대가 이렇게 서 있어요. 자, 내 차를 빼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빼십니까? 그렇죠. 주변에 뭔가 방해물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뭔가 기둥이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나서 좌우의 미러를 통해 가지고, 또는 룸미러 아니면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안전한 자리로 이렇게 차를 빼시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종목의 주변 환경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매매를 하셔야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체크 포인트 무엇이냐? 바로 예, 빈대입니다. 빈대. 왠지 여러분 장난기가 많으신 분들은요, 여기다가 빈대 머리라고 쓰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이건 아니다. 빈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빈대 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뉴스가 나오고 나서 따라 들어가는 거는 늦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따가요, 뉴스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뭐예요? 단기적인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우리가 주로 매매를 하는 패턴들은 뭐예요? 눌림목에 들어가는 매매 패턴들을 안전하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굳이 올라가 있는 종목 안 따라 들어가요. 아시겠죠, 여러분? 왜? 보세요. 가다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고점에 따라 들어가겠다? 몇 프로 수익 내시려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몇 프로 수익 내실 겁니까? 5년을 들고 가실 거예요? 2년을 들고 가실 거예요? 만약에 장기주로 내가 본다라고 하면 그냥 딱 매수해놓고 나서 계좌 이렇게 덮어놓으면 되겠죠. 5년 뒤에 열어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저점을 잡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전진 바이오팜과 국제 약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우리 이 전진 바이오팜은 대응을 해서 수익을 크게 챙겼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언급드리는 종목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서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항상 관심 종목 탭에다 넣어 놓으시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네, 어제 말씀드렸던 파워로직스. 그죠? 우리 오전에 또 대응해가지고 노란톡방에서 바로바로 또 수익 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전진바이오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바이오팜이에요. 전진. 아, 이름 자체가 돌격 앞으로죠. 자, 고점 확인하시고요. 그죠? 중간중간에 나와 있던 거래량들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저점 라인에서 변곡이 펼쳐지면서 거래량들이 더 동반이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거래량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과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에는 두 가지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놨다라는 것은 긍정의 신호다. 그죠? 긍정 신호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요,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큰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보자. 자, 중요한 자리에다가 제가 라인을 세 개를 그어 왔습니다. 자, 요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래량들이 이렇게 동반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 점상이었어요. 그리고 장대 음봉으로 쭉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포인트. 맞죠? 우리 공부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대 양봉. 양봉 나왔어요. 자, 두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랬죠. 위에서 음봉으로 누르는 패턴과 또는 이 장대 양봉을 사이에 이렇게 안에 묶여있는 뭐 잉태형이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이러한 종목들 놓친 적 없습니다. 맞죠? 기준 잡아놓고 한탑, 한일사료 등등, 신성홀딩스 등등 우리가 크게 수익냈던 거 참여 매수를 딱 잡았을 때 다음날 바로 수익나는 종목들이에요. 똑같은 캔들이 뜬 거예요. 뭐야. 어머.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요 자리에서는요, 뭐였어요? 예, 도전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 바로 수익이 나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진바이오팜을 대응을 했던 거고요. 자, 어머나, 너무 고맙게도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현재 10월 17일 정도에 무언가 물량을 내던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못 올립니다. 이렇게 못 올려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크게 동반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대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대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수익권이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충분하게 다시금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요 구간 내에서 대응 전략을 같이 한번 짜보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차트였어요. 어때요 여러분? 요날 월요일날, 그죠? 월요일날 밑으로 호가가 단 한 호가도 밀리지 않았다. 누가 한 거예요?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시가와 종가는 누가 만든다고요?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 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괴리를 계산해서 분할로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이 딱 만들어지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박수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진바이오팜 월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부분들이 수상해요. 오케이. 너희들 끝났어? 주가 관리 안 하니까 흔들어졌구나. 그런데 요 라인 때서부터 다시금 요렇게 박스권으로 모아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중간 라인에서 딱 그으시면 4,500원? 4,000원 잡을게요, 여러분. 그냥 보수적으로. 4,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에 턴다고요? 10,000원에 털었으면 꼬리 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따라 붙을 수가 있고, 빈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전진바이오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국제약품이에요. 아, 얘도요. 수상하죠? 응.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 자, 우리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도전해봐야 된다. 도전이라는 건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자, 이렇게 거래량들이 동반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머나, 역대급인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어디서 나타나요? 어디에서 나타나요? 여기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모아서 어디에서 한 거예요? 얼마예요? 4,500원. 4,000원. 6,000원에 턴다고요? 4,500원에 사가지고 6,000원에 턴다고요? 이거요, 여러분. 임대료도 안 나와요. 그죠? 임대료도 안 나오고 어떻습니까? 맞아요. 여기에서 털었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지금 자꾸 계좌에서 계좌로 뭐예요? 그렇죠. 물량들을 옮겨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서 보자고요. 야, 요거 멋있어요, 여러분. 차트 흐름이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자, 갭으로 띄워놓고 나서 올리는 척하면서 위에 매물대 싹 잡아먹고 음봉으로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신다? 물론 지금이야 수익권이시겠지만 요때 당시에 뭐하고 계셨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끝났네, 끝났어. 던지시는 거예요, 손절 물량. 그럼 밑에서 다 받아가는 겁니다.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골판 이후에 상승 패턴이 나왔죠. 전형적인 골판 모습인데요. 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흔들어져 끼고 있는데, 자, 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아래에서 2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위에서 누가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5일선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자, 5일선 막내라 그랬어요. 다섯 형제가 있는데 5일선이 가장 막내. 그다음 누구라고요? 21선이 넷째예요. 넷째가 아이고, 우리 막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네. 기다려, 형이 따라갈게. 형이 가서 도와줄게.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격을 줄이고 있다. 그죠? 21선이 막 따라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번 나 공부해보겠어 하면 한 주 정도를 21선에다 대기 매수를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움직이다가 21선이 따라오고 21선을 터치하면서 이격이 발생을 된다.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자, 국제약품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예요.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요 얼마예요?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중간 라인 한번 잡아보세요. 4,250원. 6,250원에 턴다고요? 2,000원 뛰게 하려고? 에이, 임대료도 안 나와요. 직원들 급여도 안 나와요.
윗꼬리로 자꾸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점 관리 들어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심 종목에다 넣고 함께 대응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의 종목을 볼 때에는 그냥 그 종목의 그날 그날의 캔들만 보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누가 있다?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현재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어요. 모든 종목에 있습니다. 주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으시면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이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 공부하면서 좀 같이 매매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오전에만 노란 톡방에서 오늘 대응해서 수익 난 종목만 세 종목이 넘습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입장하시면 오후장서부터 저와 함께 오늘 한번 또 단기 종목들, 단타 종목들 같이 한번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핫테마 시간은 빈대 관련주부터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기서 확장해서 살충제 관련주가 두 종목 더 히든 종목으로 나가니까요. 오늘도 본방사수 시청 끝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종목 먼저 살펴봤는데 특히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다, 대응했다라는 말을 방송에서도 여러 번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접근으로 어떤 인사이트로 공략했던 것인가 궁금하셨던 분들도 궁금증 풀리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종목들,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인사이트 궁금하다면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통해서 단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새로 열린 이정혁 차트 매니저 만의 톡방이죠. 정말 핫합니다. 1분에 거의 2명씩 들어오고 있는 방이고요. QR코드는 저희가 TV 화면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7788이라는 참여 코드 저희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리니까 잘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샵 3772번이고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석자 틀리지 말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발송되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는 7788 숫자 네 자리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핫테마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매니저님 다시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네, 아 여러분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멘트하실 때 막 열심히 땀 닦고 부채질하고 막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제 우리 노란 톡방에서 단타를 또 진행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데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에요? 수익 인증을 딱 했더니 수익 인증이 나와요. 예. 네. 그러면 수익 인증 우리는 막 5% 예를 들어 7% 막 수익 내고 있는데 이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셔가지고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현재 노란 톡방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 오늘 오전에만 코미코 매매한 지 며칠 됐습니까? 일주일 됐나요? 아니죠. 그죠? 우리 10% 이상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11시에 무려 그 피곤한 시간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노란톡방에다가 올려드렸어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생방송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공략 종목들, 매매 포인트, 시장의 흐름들 이러한 것들 체크를 해 나가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오시면 된다고요? 노란톡방으로 오시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하실 분들은요. 빠르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너튜브에서도요, 여러분. 차트 매니저 치면 나와요. 자, 투자 스타일을 먼저 파악하셔라. 어제요,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매니저님, 네. 보통 A라고 하는 종목이 나오면은 요거 한 며칠 정도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12월 1일, 10일 날 슈팅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언제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 우리가 공략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12월 9일에 진입하면 가장 좋겠죠. 하루 만에 막 크게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 당장 5% 확실하게 무조건 5%만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전 재산을 거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요.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투자 스타일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나가는 종목들은 조금은 느긋하게 매매할 수 있는 패턴들이고 노란 톡방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며칠 사이, 일주일 정도 안에 스윙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흔적을 찾아가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매수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체크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해서 이번에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뭐 토요일까지도 같이 계속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저는요,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유, 저는 한 5년 됐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개월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력이 많다라고 해서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짧다라고 해서 못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 3개월 정도만 기초 체력을 좀 기르시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 패턴들을 공부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혼자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 이후는 기술적 분석은 저렇게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찾는 거는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얼마만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결과가 조금씩은 바뀌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느냐? 더하기, 빼기. 요거 두 가지만 하실 줄 알면요. 누구나 공부하실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막 테스트를 계속 해봐요. 그리고 나서 어머 요거 괜찮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매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이렇게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해서 3개월 정도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년에 미국 대선, 우리나라 총선 계속 말씀드려요. 분명하게 아주 멋진 테마가 형성이 될 겁니다. 들어가서 갖고 수익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제도 제가 저녁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 거래량에 대해서 저녁 영상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뭐예요? 맞죠? 이 방송에서는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큼 있지만 다 못 알려드려요. 시간도 짧고. 자, 의미 있는 거래량만 먼저 찾으시라니까요. 가장 중요해요. 자, 키움증권 기준 0101 창. 어제 분명히 노란톡방에서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방송 요거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0101 창에서 요 주식수가 나와요. 요 주식수. 근데 이 주식수는 뭐라 그랬어요? 총 주식수예요. 대주주들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러면 요 주식수를 마우스로 한번 딸까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통 주식수로 바뀌어요. 유통 주식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최대 주주의 물량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을 뭐로 잡으셔야 되겠어요? 총 주식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유통 주식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 단타를 칠 때는 분봉, 뭐 우리가 일봉, 월봉에서 거래량들을 체크를 할 때 요 유통 주식 수를 기준으로 체크를 하셔라. 그래야지 어머 얘네 뭔가 움직임이 생겼구나, 수상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요, 이렇게 차트 툴에다가 이렇게 유통 주식수를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매번 키움 현재가 들어가가지고 유통 주식수 이렇게 클릭하시기 번거로우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을 딱깡 누르시면은 타이틀바 편집이 나와요. 타이틀바 편집. 거기에서 유통 주식수를 찾으세요. 유통 주식수. 그리고 나서 요 검정색 오른쪽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위에 여러분들 차트에도 유통수가 보이게 된다. 자, 저기에다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노란톡방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넣는 것 같이 공부하면서 새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의 색상이에요. 이거 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 자동매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동감시 주문하고 요거 이제 질문하신 분이 또 계셨거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우리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차트에 있는 거래량의 색깔은 뭐예요? 그렇죠. 전일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빨간색. 전일보다 거래량이 적게 터지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요. 요 캔들의 색깔과 동일하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나서 딱 보는 거예요. 빨간색이 맞네? 오케이. 야, 사드리는 사람이 많구나. 좋아. 저 지금 미니 체결창 딱 켜놓고 엑스레이 현재가 딱 켜놓고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막대를 더블클릭을 딱 누르, 더블클릭을 하시면 지표 설정 창이 떠요. 여기에서 다른 거 만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만 하시면 된다?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로 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요, 이제 가격 차트와 동일한 색상으로 바뀌어요. 어제의 거래량과는 비교하지 않고 가격 차트가 뭐 양봉 캔들이다, 그럼 빨간색. 은봉 캔들이다, 그럼 파란색.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할 매수, 그죠? 지뢰 설치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할 매수도 공부했고, 우리 뭐 거래량도 공부했고 해가지고 매수를 딱 했어요. A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자, 매수했는데 매도. 매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서 매도 못 하신다니까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 창을 딱 여세요. 0624 창을 딱 여시면 여기에 자동 감시 주문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 잔고 버튼을 누르세요. 어제 질문하신 분들 많으셨습니다. 자, 잔고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스탑로스라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막 잔고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막 뜰 거예요. 그러면 스탑로스를 누르시고 이익 실현의 체크.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릭한 종목의 평균 단가가 나올 거예요. 내 평단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5%, 7%, 10%에다가 뭐예요? 내가 익절을 하겠다. 스탑. 야, 거기에서 익절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유한 물량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중에 절반인 50만 원만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운전을 하시던 회의를 하시던 어디 뭐 여행을 가시던지 간에 주가가 내가 정해놓은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요. 여기서 주문이 들어가요.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매가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놓으신 분들하고 안 해놓으신 분들하고는요. 큰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코미코 우리 노란톡방에서 매매 진행해서 제가 방송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 이상의 상승 수익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자고 한 대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매도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빠진다 어떻게 한다고요? 추격하는 거예요. 목표가는 상방으로 정해드렸죠. 그렇다라고 하면 추격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금 챙기고 나서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것과 그냥 고스란히 다 들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자동매도 설정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니 매니저, 네. 아니 나는 HTS 말고 MTS 휴대폰으로 하는데 휴대폰으로도 가능해? 가능합니다. 자, 휴대폰 보시면 주문, 그죠? MTS 보시면 주문 탭에 들어가시면은 자동감시 주문이라고 있어요. 자동감시 주문을 딱 클릭하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또 나오고요. 여기에서 매도 조건 추가를 딱 누르시면 똑같이 5%, 7%, 10%의 매도를 하실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놓으시고 편안하게 식사하시고요. 편안하게 회의하시고요. 편안하게 아이 돌보시고요.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딱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자동 매도를 꼭 설정을 해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여러분 항상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 이평선과 거래량
그리고 추세와 매직 기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요. 기초 강의가 있어요. 기초 강의. 기초 강의에서 얘네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기초 강의가 넘어가면은 이제 실전 강의로 들어가는데 강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 차트에다가 설정해 놓으시고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어제 우리 그 강민정 아나운서가 이렇게 막 골프도 막 치고 한다 그랬잖아요. 취미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골프장에 가셔가지고 박세리한테 골프를 배웠어요. 2시간을. 나는 골프 한 번도 안 쳐봤고 골프 제대로 칠 줄도 모르는데 박세리한테 2시간 동안 레슨 받으셨어요. 그러면 드라이브 딱 잡고서 땅땅 멋있게 팍팍 날리실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똑딱이서부터는 똑딱이. 맞죠? 수영이요? 박태환이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되게 2시간 동안 막 집중 케어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탁 멋있는 삼각 수영복 딱 입고서 이렇게 버터플라이 접영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음파 이거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초 강의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공부해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이 네 가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지 그 다음서부터 매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매 패턴을 배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면허증도 없는 초등학생한테 아주 멋있는 뭐 페라리 막 이런 거 스포츠카 주면 뭐합니까? 사고만 나요.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이루고 싶어요, 그 꿈을.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그 꿈을 예를 들어 뭐 되게 막 큰 게 아니어도 돼요. 작은 것들. 아, 내가 오늘 이번에 결혼기념일이네. 아, 우리 와이프한테 이번에 좋은 백을 하나 사줘야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두 달 동안 열심히 매매해서 수익금으로 사줘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생일이네. 아주 멋진 신발 하나 사주고 싶은데. 아 좋아. 그럼 이번에 단기로만 해가지고 빠르게 해갖고 해줘야지.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은요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 그냥 오늘 그냥 뭐 급하게 들어갔다가 그냥 이렇게 매매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바이크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는 못 할 것 같아요. 추워서 바이크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꼭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어제요. 그 늦은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11시 넘는 시간에 여러분 영상 40분짜리 50분짜리 찍어서 올려드리잖아요. 왜 올려드리겠어요? 공부 같이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저녁에 생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매매하실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우리 차트 매니저의 노란톡방에서만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 지금 휴대폰 준비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QR코드, 문자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나는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고 용이하다. 그리고 QR코드 찍는 방법 안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지금 꺼내셔서요. TV 앞으로 조금 오셔서 이 네모난 부분 촬영하듯이 스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QR코드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면 스마트폰 위에 링크가 하나 나타날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오픈 톡방으로 유입이 됩니다. 때 참여 코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7788 숫자 네 자리 연달아 쓰시면 됩니다. 7788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입장이 되고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부하는 우리 단톡방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지금 잘 인식이 안 된다, 휴대폰이 좀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해보세요.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호로 이정혁이라고 우리 차트 매니저 이름이죠. 이정혁 정확히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식을 해서 링크 발송해드립니다. 링크 마찬가지 단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비밀번호도 똑같습니다. 7788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시황 정보 나눠보시고 또 방송 중에 그냥 지나갔던 관심 종목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 톡방에서도 짚어드리기도 합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히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내올매매 기법에 대해서 종목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매니저님, 내올매매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봐 주시죠. 자, 내올매매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단타를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복합되어 있는 게 이 바로 내올매매입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매매 패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름은요, 주매매, 항매매, 그리고 타매매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뭐예요? 주, 학, 타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여러분들 이 내올매매를 배운다라고 해서 막 겁 없이 아무 종목이나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부합되는 종목들만 들어가는 건데 하단의 침수 구간에서, 즉 조정의 구간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면 홀딩하는 거예요. 조금 빠져 있어도 홀딩하는 거예요. 왜? 하단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단에서 잡은 게 아니라. 그죠? 홀딩하시는 거고 매수를 해놨다? 오케이. 나는 무조건 5%, 7%, 10%에 자동으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고 수익금 챙기면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내올매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세 가지의 매매 패턴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셔야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ISC예요. 우리 고수님들은 알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수님들은 저와 함께 3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을 칭합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야,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고 말이야. 여기에 갭도 있었네. 그럼 벌써 갭 나왔죠? 갭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평선, 추세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뭐가 나타나요? 오케이, 내올매매짜리가 나오겠구나. 고점 찍고서 빠지네. 야, 이게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화살표가 뜨면은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두 군데가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나왔네요. 그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화살표가 뜨면 홀딩,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 AP예요. 네, 대유 AP.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공부한 대로 그냥 그대로의 흐름인 거예요. 이평선, 자, 이, 거, 추, 매 확인해서 여러분 대입 딱 했더니만 눌리는 자리 나와요. 눌린다, 눌린다, 눌린다. 나 자리 나오겠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데에서 매수. 매수, 매수. 그죠?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매수 평당가까지 왔네요. 어때요? 내 매수가까지 왔어요. 그러면 결정을 한다라 그랬죠. 던지던가 아니면 다시 추격을 하던가. 근데 자리가 또 나왔어요. 어머어머어머어머 뭐예요?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그런데 이거 내올매매로만 보니까 이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또 떴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눌림을 잡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요, 우리 오프라인 스터디에 오셨던 분들은 다 공부하셨던 부분입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CCS예요. 와, 여러분, 얘는요. 너무 아까워요. 왜 아깝냐면, 자, 우리 고수님들과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요 자리. 아유, 이거 놓친 게 너무 아까워요. 정말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복귀하자고요. 복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흐름들을 체크를 딱 해놓고 나서 요 자리가 나왔는데, 바로 자리가 나온 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5%, 7%, 10% 매도하고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계속 따라가는 건데 떴죠. 우리 고수님들 요거 보시면 아, 맞네요. 매니저님 요거 떴네요.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종목 굉장히 아까운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내올매매만 보고 있으니까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혼자 물이 찬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다. 자, 청담 글로벌입니다. 청담 글로벌.
자, 마찬가지.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죠.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해 놓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노란톡방에서요. 계속적으로 기초 강의서부터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머니가 아니에요. 해서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요. 공부 같이 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생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오늘도 공부할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 오늘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문의해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보 득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문자메시지 다시 한번 입장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될 것 같네요. QR코드는 지금 방송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크게 띄워드리고요. 전문가님 강의하실 때는 왼쪽 상단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스캔해서 이 노란톡방 링크 타고 들어 오시면 되고요. 익명 자율성 보장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입장하시고요. 다만 참여 코드만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 차례 틀리면 한동안 입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7788 한 번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참여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후에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 클릭하면 링크 타고 마찬가지 톡방으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공략주 매일같이 주시지만 오늘 당장 공략해라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매매 타이밍 함께 유추해보시고 전문가님 조언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든 종목 오늘도 공개 해보도록 하죠. 그동안은 뭐 배당주나 실적 탄탄한 느리게 가져가도 좋을 종목들 위주로 주셨는데 오늘은 좀 재밌는 종목들 위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상승장에 걸맞은 공략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공략주 뭔가요? 자,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렸고 오프닝에서 언급드렸던 바로 빈대 관련주인데요. 주식은요, 여러분, 공부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타이밍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성보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제서부터 노란톡방에서는 요 종목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대응해볼까요? 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종목이었고 현재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투자자별, 그죠? 투자자별 성향도 한번 보시고요. 빈대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가 나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거든요. 아직까지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충제 관련 종목으로서 분명하게요. 한 번 정도는 수혜. 지금 이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 발견, 신고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종목, 바로 성보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고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앞전,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체크만 해 놓으시고, 어머, 고점을 찍고 나서 추세를 싹 그어봤어요. 추세를 그어봤더니 얘네들이 고점에서 나오는 거래량은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지금 두 군데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이 자리하고, 그죠? 이 자리예요. 아니 왜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예요? 그렇죠. 손바뀜이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라인대를 잡아가면서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고점과의 추세, 그 위에 있던 고점과의 추세예요. 그러면 요 정고점들을 다 이어봤거든요. 어때요? 추세를 강하게 뚫어놓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지금 현재 이 주식을 어디에요? 자기 주머니, 자기 계좌에다가 잘 넣어놓고 있다. 그런데 얼마예요?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뜨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맞죠? 무언가의 하나의 이슈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무언가 뉴스가 하나만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 큰 상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거래량이 너무나 수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중요한 라인에다가 제가 선을 딱 그어서 왔어요. 어때요? 굉장히 좋은 흐름, 즉 반등이 나오면서 몸통 구간에 있던 물량들을 테스트했던 것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유통수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라서 그냥 맘먹고 그냥 확 올려버리면요. 그냥 떠버려요. 이런 종목들은요. 그래서 반드시 자동 매도를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월봉상의 추세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희들 여기에서 그래 해먹었어?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서 도망 나갔습니까?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팀에 들어가 있는 세력팀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이자만 내고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주가의 상승을 시켜서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흔적을 찾았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자, 성보아 매수 포인트는요. 최근 장대 양봉 아주 멋있는 캔들이 등장을 했고요. 흑자폭의 상승과 배당까지도 주는 종목이다. 그리고 빈대 관련주로서 이슈가 하나 나오면 어디에다 엮어도 엮을 수 있는 수혜를 예상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죠? 맞아요. 대한 뉴팜입니다. 어제요. 어제 뉴스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마약성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약들 중국과 미국에서 뭐 어떻게 또 협의를 했다.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했다. 어디에 엮어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 대한뉴팜이다라고 해요. 살충제 테마로도 분명하게 엮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용 대마 산업화 추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도 이 대한뉴팜은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 소재는 있구나. 야, 그런데 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니? 라고 해서 차트를 길게 봤어요. 그럼 여기 봐요, 안 봐요?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너희들 여기에서 그래, 수익 내고 다 엑시됐구나. 자, 그러면 요 자리에서 모았을 거고요. 그죠? 요 자리에서 모았는데 여기에서 해먹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오케이, 우리는 보수적으로 하니까 그래, 니네들 여기서 해먹었다라고 보자. 그러면 우리는 요 구간만 보면 되겠죠. 자, 차트를 요 구간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유통수 확인하시고요. 시총 확인하시고요. 거래량 체크했어요. 오케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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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윗골이 달리고 있어요. 박스권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 이후에 상승 패턴이 나왔는데 도망 나간 흔적이 없어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현재 잠자고 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오늘 오전의 차트입니다. 마찬가지의 중요한 라인대 매물대 테스트를 한 흔적들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자리를 치켜 세우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월봉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너무나 수상한 가운데에 박스권에다 모아놓고요. 상승, 크게 상승한 흔적이 없어요. 매물대 테스트, 앞전에 있던 물량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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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너희들 가지고 있던 거 나한테 다 내놔 해서 받아 먹은 흔적이 보이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 이 대한뉴팜도 함께 공략 타이밍 잡아서 함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매집 기간에 종료 시점이 다가왔다. 그리고 외인들의 매매 포지션의 변화가 좀 있고요. 월봉상의 매물대를 확인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뉴팜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가지고 함께 매매 진행할 테니까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대한뉴팜과 성보화학이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둘 다 살충제 관련주고요. 아무래도 작은 뉴스에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자동매도 필수 말씀해 주셨으니까 체크포인트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매매 타이밍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잡아보세요. 네, 오늘도 수고한 이정혁 차트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 내일은 수능으로 인해서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